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던 다크앤다커의 등급 무세주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그 크래프톤이 갑자기 닭닭이랑 계약을 맺었다고? 도대체 왜 크래프톤은 이 뜨거운 감자이자 독이 든 성배를 목구멍에 털어넣었을까요? 다크앤다커 크래프톤 계약의 이유를 G식백과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8월 24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어요.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 이 계약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 일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인디게임이었다면 뭐 요즘 실적 부진으로 힘겨운 크래프톤이 새로운 IP에다가 투자를 하는구나 뭐 하고 넘어갔겠지만, 문제는 이 새로운 IP 게임이 바로 올해 최대의 인디게임 화제작이자 동시에 최고 문제작이었던 그 게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였다는 점이지요. 다크앤다커 일명 닭닭이 무슨 게임입니까?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맺어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동시에 접속한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보물을 찾아 탈출하는 뭐 그런 던전 탐험 게임이잖아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지속하는 동안 중세 타르코프라는 별칭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어 동접자 최대 10만 명까지 돌파한 K인디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바로 그런 게임 아니요. 근데 이 닭닭을 개발한 아이언메이스 일명 아멘은 어떤 개발사입니까? 한국 게임업계는 게이머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 카지노처럼 변했다, 월급날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 라면서 한국 대형 게임사들한테 일가를 날림과 동시에 순수한 재미로 무장한 닭닭같은 갓겜 개발에 도전하는 뭐 이런 개념 개발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가는 몇 달 만에 무너지고 말았죠. 한 게임 전문 웹진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을 들여다보니까 아이언메이스 개발진 중 일부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대기업 넥슨에서 닭닭과 유사해 보이는 게임을 만들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그 프로젝트 디렉터였던 사람은 넥슨 개발자 시절 개발 중이던 게임의 슬슬 무단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퇴사 제의를 하는 등 회사 행위를 저질러서 징계 해고를 당했다. 심지어 그래서 넥슨한테 고소까지 당했잖아. 그런 게임이랑 IP 계약을 맺었다고? 크래프톤 미친 거 아니냐? 그 닭은 뭐 어디 안 가는구나 야. 당연히 엄청난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크래프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태지요. 크래프톤의 이무열 퍼블리싱 수석 부장은 공식 발표에서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당연히 이 정도 설명 가지고서는 게이머들이 설득될 리가 없겠지요. 업계인들은 물론 크래프톤 내부 직원들까지 업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왜 끼어들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뜬금포라는 거예요. 뜬금포. 이번 크래프톤의 계약을 통해 아이언메이스는 사실상 폐업 위기 직전에서 구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언메이스는 올해 4월 초에 직원 한 명의 단독 행동으로 갑자기 거친 언사와 함께 펀딩 요청 게시글을 디스코드에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암의 순회부가 철회하며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당시 암의가 얼마나 자금난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간접 증거였지요. 암의가 2021년 10월에 창업해서 20명이 넘는 개발팀을 굴린 지 뭐 대충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슬슬 초기 투자금이 다 떨어져갈 만도 한 상황이었거든. 물론 아메에게는 이미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보였던 하이브 IM이 있었잖아.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SM 분쟁 등 더 큰 문제에 당면해 있었고, 하이브 IM과 아메가 지분 등으로 관련있던 과거가 있었다라는 폭로 기사까지 뜨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는지 하이브 IM은 그만 발을 빼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닭닭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험악해지기도 했고, 또 넥슨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그나마 아메에 관심 있었던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접었다고 하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크래프톤의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은 아이언메이스에게 구세주와도 같았을 겁니다. 덕분에 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아이언메이스는 구사일생하여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갔고, 스팀이 아닌 체프게임즈라는 다른 국산 소규모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베타 서비스를 지속하며 게임 출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셈이지요. 결국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암의 입장에서는 크래프톤과의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 여전히 핵심인 닭닭 PC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권리는 그대로 지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당장 한 푼이 급한 이 상황에서 개발비를 수혈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크래프톤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수를 던지게 된 걸까요? 누가 봐도 개처럼 욕먹을 게 뻔한 계약을 말이죠. 크래프톤이 이런 여론을 예측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실추될 이미지와 실제로 얻을 이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 두들겨서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이라는 판단하에 진행한 계약이겠지요. 크래프톤이 닭닭 계약을 이득이라고 판단한 이유,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낮은 투자 비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크래프톤의 계약으로 아메가 구사일생한 것이 맞다면 크래프톤과 아메는 갑을의 위치에서 계약을 했을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누가 갑이냐? 개발비 떨어져가던 아메한테 크래프톤이 긴급 수혈을 해준 거니까 당연히 크래프톤이 갑, 아이언메이스가 을이겠지요.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은 크래프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것이라고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암의 입장에서는 파워세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싸게 도장 찍은 걸 테니까 즉 기대값이 좋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여겼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낮은 접근성으로도 닭닭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다크앤다커의 흥행 가능성은 점점 낮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왜? 넥슨과의 소송으로 크게 논란이 터지면서 무려 스팀에서 게임이 내려가 버렸거든. 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셧다운 때문에. 쉽게 말해서 스팀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똥 튀는 거 싫으니까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더라도 저작권 소송 걸린 게임은 일단 스팀에서 내리고 본다는 겁니다. 아니 PC가 메인 플랫폼인 게임이 스팀에서 내려갔다고? 그런 최악의 접근성으로는 흥행 힘들지 라는 게 주류 의견이지만 크래프톤은 다르게 본 듯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게임이 그런 상황에서도 흥하고 있기 때문에. 닭닭의 선배격 게임이자 영감을 준 게임으로 유명한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일명 탈코베 경우는 어떤가요? 스팀 같은 대형 플랫폼을 끼지 않았지만 낮은 접근성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물론 탈코베 개발사 배틀스테이트 게임즈의 경우 소규모 비상장사라서 매출을 정확하게 할 순 없지만 언론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매출이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60억가량을 벌었다고 하니 충분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따라서 크래프톤 역시 닭닭이 스팀을 끼지 않더라도 흥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여론과 정반대로 긍정적인 서구권 여론 때문일 겁니다. 현재 한국 게이머들이 닭닭에 가지고 있는 반감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근데 어차피 상관이 크게는 없어. 왜? 어차피 이쪽 장르 팬덤은 대부분 서구권에 포진해 있거든. 크래프톤도 바로 그 점을 노린 모양입니다. 확실히 서구권 여론은 우리나라랑은 많이 달라요. 최근에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3에서 닭닭 코스프레를 한 게이머들이 넥슨 부스에 가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이 서구권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환호를 받았대요. 서구권 코어 게이머들한테는 이미 아이언 메이스는 억울한 인디 게임사, 넥슨은 불쌍한 인디 괴롭히는 악덕 대기업, 뭐 이렇게 포지션이 잡혀있다는 소리. 그건 또 왜 그러냐? 제가 또 서구권 현지 정보통한테 귀뜸을 해봤더니 서구권 웹진이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사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대기업은 악, 인디는 선, 뭐 이거 언더도그 말아 그러지요. 이렇게 전형적인 선입견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닭닭 관련 여론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다크앤다커 레딧같이 닭닭 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만 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닭닭의 우호적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구권 인터넷 커뮤니티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서 노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구권에서 유독 넥슨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도 이번 서구권 닭닭 여론 형성에 한몫을 했답니다. 아니 페이 게임사들 이미지라는 게 다 뭐 거기서 거기일 텐데 왜 유독 넥슨만? 그 이유는 왜냐? 넥슨은 현지 법인 세워서 직접 장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게임사들, 예를 들어서 로스트아크로 북미 진출 성공한 스마게의 경우에도 직접 퍼블리싱하지 않고 아마존을 껴서 했잖아요. 아무래도 직접 하면 문화 차이도 있고 뭐 폼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사를 굳이 찾아보는 코어 게이머 아닌 이상 대다수의 서구권 유저들한테 로아는 아마존 게임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많겠지요. 근데 넥슨은 안 그래. 넥슨은 이렇게 대륙마다 현지 법인이 다 있어. 그래서 지들이 직접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페이투인 아이템들 팔아서 생긴 악명들을 자기네 간판으로다가 직접 다 받아버린 거야. 퍼블리셔 쿠션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넥슨은 K게임사 중에 유독 서구권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거 때문에 이번 닭닭 사태에서 유독 서구권 게이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 자, 네 번째 이유는 닭닭을 모바일에서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 라는 크래프톤의 자신감 때문일 겁니다. 이번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운 부분이 바로 여기죠. 아니 닭닭을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다고? 정교한 조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백병전 생존 게임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힘들 것이다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에겐 대박 경험이 있지요. 바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FPS식 슈팅 조작을 해야 되지요. 스마트폰 조작이 빡셀 수밖에 없는 장르잖아요. 따라서 배그 모바일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꽤 많았지만 크래프톤은 배그 모바일을 글로벌 대히트 시키는데 성공했지요. 따라서 이 성공 경험을 겪어본 크래프톤이기에 닭닭 모바일 버전에 대한 성공 가능성 역시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미 크래프톤 산하의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던 닭닭류의 신규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닭닭 IP를 활용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침 비슷한 거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닭닭 껍데기를 얹으면 되겠네. 닭닭의 화제성도 없고 뭐 개발 진도도 빠를 테니까 크래프톤의 결정은 더 쉬웠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법정 싸움에서 아메가 이길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크래프톤도 대형사니만큼 당연히 빵빵한 법무팀 가지고 있고 법무팀 내부에서 빡센 검증을 거쳤겠지요. 확실히 최근 법정의 기류는 시작보다는 아메 쪽으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최근 경찰에서 아메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미국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 문제는 한국 법원에서 처리하라 라면서 소를 기각하고 시큰둥하게 나오는 등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메한테 유리한 결과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아마 이러한 점들까지 종합해서 추론해봤을 때 아이언 메이스가 법적으로도 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크래프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식발과! 자, 지금까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크와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크래프톤의 판단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크래프톤의 이번 선택을 두고 많은 한국 게이머들이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크앤다크 사태는 법적 판결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고, 그런 게임을 기업 논리에 의해 구사일생 시켜주다니 라는 아쉬움의 표현이겠지요. 굳이 크래프톤 입장에서 그나마 대리 변론을 해보자면, 원신도 처음에는 표절 논란이 심했지만 글로벌 초대박을 동력으로 업데이트를 거듭한 결과 좋은 여론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 게임 자체는 훌륭한 다크앤다커를 갖고 우리도 좋은 업데이트를 통해 여론을 바꿔보자. 뭐 이 정도가 크래프톤 입장에 굳이 빙의해서 해볼 수 있는 선해, 굳이 좋게 해석해줘도 요 정도 아닐까 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팀 지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